그걸 더 해볼까? 오! 오! 기분이 너무 좋아! Pretty woman. 오, 이리와. 요즘 프로그램 몇 개나 하고 있어요? 누가요? 엘로디. 지금 저는 제주 미녀입니다. 난타하시네. 우리 주변의 정다운 뉴스를 만나보는 시간 이웃집 차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강재준 씨 나오셔서 너무 반가워요. 아,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이웃집 찰스에 네. 다시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왜 지난번 칼렌 씨 그 피자 가게 깜짝 등장하셨잖아요. 네. 출연자 피자 가게 거기 대박 났대요. 재준 씨 다녀가시고 나서. 진짜요? 네. 대박 요정. 오늘 주인공도 이제 재준 씨 덕분에 대박이 나는 거죠. 어, 진짜요? 잘할 수 있어요. 거의 절규를 하시는 네, 오늘의 네, 주인공 엘리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엘리디보다 빛나는 엘리디예요. 네, 한국 생활 6년차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개그맨인가요? 뭐죠, 정체가? 어떨 때 갱맨이긴 한데 네. 저 우리 방송인이거든요. 저를 만나면 대박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친하게 지내요, 그러면. 네. 에너지가 밝으신 우리 오늘의 주인공 엘리디 씨의 우리 생활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보광동이요? 우리 동네인데. 와우. 야, 이렇게 보니까 또 너무 예쁘다. 쭈쭈쭈 준비 됐나요? 지금부터 LED처럼 빛나는 LED의 국방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금 뭐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뭘 필요한지. 황태, 일단 황태 꺼낼게. 명태 사본 적이 있긴 한데 황태는 처음이고요. 짜잔, 바로 인제 황태. 황태 두 가지 요리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요? 황태 냄새 때문에? 냄새 나잖아, 저 왜 황태 냄새. 우와! 두려워하지 마세요. 호도 냄새 나는데 호도 맛있지 않아요? 그래, 할 수 있다. 황태. 제일 원하다. 한식 잘하는 외국인들이 그리고 해먹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바다도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지 몰라요. 요리법을 가르쳐주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 빌려서 우리 집 빌려서 하게 됩니다. 육수는 어떻게 해요? 황태 대가리를 패서 그거 물, 끓인 물에 양파랑 그냥 대파랑 이렇게 간단하게 육수 내도록 할게요. 와, 황태를 대가리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한국말 진짜 잘하네. 어우, 힘세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워크. 아, 뭔가? 입수. 입수. 야, 전문가다. 네, 저 대파 저렇게 잘라서. 저렇게 되면 이제 뽀얀 국물이 나오는데. 이야. 대가리로 육수 내는 거 아시네요. 그 방법을 어떻게 하세요? 저 원래 요리 좀 하는 편이라서. 더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자꾸 물어보면서 하세요. 살짝. 그거 문제예요. 요리 못하는 사람들한테 상차는 어느 정도인지 몰라. 그러니까. 조금. 두꼬집. 두꼬집 뭐야? 두꼬집? 이렇게 꼬집. 꼬집. 두 판세. 보레 프랑세. 프랑스 사람들한테 두 판세. 멋있었지. 멋있었다. 방금? 난 프랑스에 유학 갔다 왔어. 그래, 우리나라 그 음식 레시피들은 이렇게 계량화가 좀 잘 안 돼 있어서. 맞아. 네. 애매해. 애매하죠. 저걸 또 채를 다 이렇게 받쳐서 맑은 물만 탁 뽑아내는. 오, 냄새 좋다. 당연히 국을 만들면 간장 써야 합니다. 저는 진간장 쓰다가 간 맞기 너무 힘들었어요. 차이점 아시나요, 선생님? 전혀 모르겠어요. 한번 먹어볼까요? 이쪽으로 진간장. 원래 진간장 더
저걸 지금 먹어보겠다고요? 센 거 아니야? 오, 짜지 않을까? 짜지 않을까, 이거? 손가락으로 찍어서 드시지. 어우, 저걸. 왠지 모르고 먹은 것 같은데? 저걸 했어요. 이제 막 내가 미식거려, 지금. 괜찮으세요, 선생님? 아니, 어우, 너무 맞는 건지 물어봤는데, 하나도 날 안 말려서. 난 말려야지, 이럴 때. 이거? 국간장? 국간장? 국간장은 더 짜요. 몰랐어요. 진간장 더 짤 줄 알았는데 아니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 말 안 했어? 그래, 외국인 놀이 재밌나? 아니, 근데 굳이 왜 마시는 거예요?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네. 근데 외국인들이 그거 많이 헷갈려요. 간장 먹지 마세요, 진짜. 지금까지 약간 어설픈 먹방? 빛나는 에너지의 꿈빵이었습니다. 쉽죠? 한국 문화를 전통 문화에 네. 방송 출연 여기저기 많이 하셨구나. 진짜 많이 하셨구나.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락 왔어요. 뭐 이런 오디션, 우리 프로그램이 이런 오디션이 있는데 혹시 뭐 관심 있으세요? 근데 저는 프랑스에 있었어요. 그냥 가지 않으면 좀 오해할 것 같아서 그냥 경험하는 셈 치고 가자. 저 입만 봐도 김준현 형인데? 아, 저거 저기 외국인들이 개그하는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이쪽 분들 들어오세요. 어? 아, 뭐 왔다. 들어오세요. 왔다. 오, 아, 안녕하세요. 아, 저기 엘리베이터예요. 어, 이거 어떻게 맞아. 아, 미안하다. 혹시 닮은.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온 엘리베이터 이용자 라고 합니다. 와! 몸 다 풀려있어. 와, 대박. 러브콜 받고 소속사 다니게 되고 같이 사인을 하게 되고 근데 거의 1년 동안 거의 일 없었어요. 진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때는 이틀마다 그냥 포기할까 거의 2년 동안 했죠.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럼? 처음에는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뭐 조금 사이는 먼 동네 있었으니까 근데 그거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또 한국에서 좀 뭐 서울에서 물가 비싸고 그리고 또 고시원에서 1년 반 네 살았어요. 돈 아끼려면 입원법은 친구니까. 아이고 힘들었겠다. 힘드셨겠다 진짜. 너무 번뜩이를 하십니까? 아이스크림 보온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건 줄 알았어요. 보냉가 봐요. 보냉. 그래야 안 녹아요, 제가. 지금 어디를 이렇게 부지런히 가시나? 버스 타고